들었던 찬양 안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매일 성경 묵상한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전체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성품 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이 거의 필수죠. 우리 사라도 이제 운전을 시작하려고 배우고 있지만 필수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운전해 본 제 경험으로 미국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빨리 운전할 수, 속도를 높여서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느낀 건 아닐 겁니다. 자, 낮은 속도로 달려야 하는 그 주택가 제한 속도는 보통 미국은 25마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이웨이는 75마일 정도까지 달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국의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시속 40km부터 120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반 도로, 일반 우리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 45마일 정도로 달릴 수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45마일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72km, 한국에 72km 정도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72km면 되게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미국에서 이 운전하시는 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거기보다 더 한 5마일 정도 빨리 달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참 이렇게 빨리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한 속도를 딱 지키면서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뒤에 따라온 차가 제가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2차선으로 쉥 하더니 제 차를 딱 앞질러서 손으로 막 하면서 막 이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에 그 사람은 저보다 약 한 10마일 이상을 빨리 달려서 그렇게 저를 추월하고 갔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경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정속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제 생각에 10마일 이상을 쭉 가면서 저한테 이제 손가락으로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정속 주행을 한, 저는 그래도 정속 주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적발하장으로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가는 사람. 아, 예, 무섭게 추월했습니다. 물론 이 도로의 흐름을 잘 이렇게 따라서 제가 좀 늦게 갈 거면 좀 2차선을 좀 피해주고 바깥 차선을 운전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어색하고 상대방도 그 어색하고 어설픈 모습을 참지 못하고 자기는 속도를 높이면서 위반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와 달리 어설프고 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그 삶이 조금 느리더라도 그냥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무엘하 19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어설픈 사람들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설픈 사람들의 종합 선물 세트. 자,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완벽함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설퍼 보이지만 그 어설픔 속에서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온유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설픔은 오히려
그 어설픔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어설픈 인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전혀 근데 표정은 여러분은 어설퍼 보이지 않은 표정이에요. 어설퍼 보이, 저만 어설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 다윗 왕의 어설픈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와 함께 자신의 어설픈 모습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그런 잔머리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다윗 왕의 어설픈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 이야기가 주로 이릅니다. 자, 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다윗 왕의 어설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 왕은 지금 어떤 중에 있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갔죠. 자, 여기 지도에 보면 노란색 화살표 밑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 그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으로 피신해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가다듬고 이제 아들 압살롬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압살롬, 반란군의 수장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죠?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반란군의 수장이 죽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출전하기 전에 다윗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좀 너그럽게 우리 아들을 좀 봐달라라고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부탁에도 다윗의 장군 요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자랑하던 그 아주 그냥 윤기나는 머리채가 나무의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창으로 심장을 틀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였죠? 울었어요. 통곡하며 울었는데 그냥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 어떻게 울었는지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을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자, 이렇게 통곡하는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군사들은 싸움에 승리했으면 어때요? 막 너무 기뻐서 서로 환호성을 지르고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데인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왕이 슬퍼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까지 올라온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의 어설픔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계산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고 주위 상황 파악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반란군 압살롬이 아들이었을지라도 그렇게 통곡하며 울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어설픔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이 부르짖으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광야를 향해 도망치던 다윗은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왕의 자리에도 다윗은 내어줄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뜻은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 언약궤를 보게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모습을 보더라도 다윗은 그 마음이 이미 내려놓은 마음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 대신 보면은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라고 하면서 다윗은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자, 그러나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이고 자비도 없고 무자비함은 다윗의 장군 요압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은 다윗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압살롬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를 죽여야만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심지어 다윗에게까지 요압은 이렇게 협박하듯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란보다도 더 무서운 환란을 당하실 것입니다. 협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요압의 당당함, 직언할 수 있는 모습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결단력 있고 정치적이고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를 많이 따를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정치적이고 계산적이고 심지어 무자비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그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어설픔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어설픔 속에는 배려가 담겨져 있었고요. 다윗의 어설픔 속에는 어설프지만 온유함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란군이 이 진압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승리했으니까. 다윗이 쫓겨서 도망가다가 이제 다윗이 승리했으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시므이도 찾아왔고요. 시므이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한국말의 욕과 같은 이름 시바도 같이 왔습니다. 자, 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이는 맞춰주었죠. 예, 다윗을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지파에 누구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혼자 다윗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베냐민 사람 몇 명을 데리고요? 1,000명을 거느리고 같이 왔어요. 같이. 참 이 계산적이죠. 아주 네. 계산적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 왕의 종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까지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요즘 말로 참 이 줄 잘 서는 사람, 줄을 잘 서는 사람 아주 이렇게 꾀돌이입니다. 아, 꾀돌이 정치인, 철새 정치인, 예, 그렇죠.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그냥 샥 가가지고 딱 쓰고, 샥 딱 쓰고. 자, 다윗에게 죽음을 당해도 마땅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가증스럽고 역겹기까지 합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16절부터 20절까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우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천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자, 그죠? 네, 다윗은 이런 약삭빠른 철새 정치인과 같이 정말 줄타기 선수인 시므이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것도 다윗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베냐민 사람 천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시므이를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 마음을 다 알았으니까. 다 알았으니까 다윗은 품어줍니다.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도 시므이 또한 다 알았습니다. 간교한 모습에 그런 시므이의 간교한 모습에 바로 이어서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날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렇죠. 자,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죽여야 된다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베냐민 사람 천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온 시므이의 그 참괴를 알면서도 받아주었습니다.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 아마도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나라 정세가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그만큼 베냐민 사람들 또 요셉 지파의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런 다윗의 종은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찾아와서 자신의 그런 진심을 말했을 때도 다윗의 이런 마음은 나타납니다. 자, 므비보셋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지만 또다시 큰 목소리로 24절로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므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생각해 보세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도 되겠습니까? 자기 종 므비보셋을 시바가 속여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했는데 시바가 자신의 주인 므비보셋을 모함했잖아요. 그래서 땅을 다 얻었잖아요. 그것을 당연히 므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바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누어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결정을 보더라도 시바가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도 그리고 자기 주인을 속이고 그 주인을 모함했던 사람까지도 품어주면서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에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그 유언의 내용에 보면 시므이를 경계하고 그를 처단하라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서는 시므이를 끝까지 품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삶은 왕이었지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우리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놀라운 것은 자신의 그런 어설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삶에 채우면서 삶에 새기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전혀 어설퍼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어설퍼 보이지 않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왜 주여 그러실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이 묵상할 때마다 참 위로를 받는 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의 삶은 뭐 다윗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의 삶에 변화가 참 많았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김제군 황산면 남산리 시골에서 태어나서 전주로 이사를 하고 또 남원군 운봉면으로 또 이사를 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또 대학을 가고 또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지금 미국까지 와서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지휘를 전공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 와서 여기 노스캐롤라이나가 네 번째 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플레이스를 네 번째 주를 제가 바꿨습니다. 자동차 플레이스. 자, 그리고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 몇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셧다운 됐습니다. 셧다운. 네. 약 2년간을 주로 이제 제 아내와 우리 딸과 세 명이서 예배 드리고 우리 인숙 집사님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제가 컴퓨터를 별로 이렇게 잘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제가 뭐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컴퓨터하고 친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는 저의 삶, 어설픈 저의 삶의 모습들을 제 스스로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설프다는 것을. 지금도 어설프고요. 앞으로도 계속 어설플 겁니다. 그렇죠? 어설플 겁니다. 자, 쉽지 않았던 삶의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우리 기쁨의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문하신 분이 계시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쁨의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여러분이 돌이켜본다면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성품을 새기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어떻게 새길까요? 어떻게 새길까요? 여러분은 그 성품을 어떻게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의 교회가 매일 성경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어설픈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담기 위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말씀. 성경 말씀 안에 주님의 성품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았는지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새겨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내 삶에 새기자. 아멘! 말씀을 내 삶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주 본능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와 시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자기 상관인, 주인을 모함하고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아주 잔머리가 그냥 세상의 잔머리가 너무 쌕쌕쌕쌕 핑 돌아갑니다. 쉥 하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된다면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마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우리들의 어설픔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우리 12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밭에 선한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선하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밭에 선한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읽었죠?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는 좋을 수가요? 아닙니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것이 내 안에 말씀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나무. 날마다 말씀의 물을 주고 말씀의 그 걸음으로 영양분을 공급한다면 우리 삶에 공급한다면 말씀의 나무에서는 말씀의 열매가 맺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고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자, 35절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자,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쌓아간다면 뭘 쌓아가요? 주님의 말씀. 여러분 돈을 쌓아가면은 어떨까요? 부자 되죠? 부자 되면 어떨까요? 부자 되면 어떨까요? 네. 자, 바알 우상이 세상 만물이 여러분 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선한 성품이 그러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선하지 않지만 내 안에 선하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설프고 허점투성이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말씀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그 말씀에 물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함께 서로를 옆 사람을 한번 지그시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주님을 닮아갑시다. 네. 자, 여러분 무엇을 닮기 원합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에 닮고 싶은 뭐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면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곳 기쁨의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지금 보이시기에 전혀 어설퍼 보이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설픈 모습을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 제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저의 어설픈 부분을 이야기할 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잘 까먹고 때로는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설퍼도, 어설프면 어떻습니까?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설퍼도 다만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새겨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그 보화와도 같은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주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성품 이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결단해 보십시오. 자, 주님의 성품을 그렇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